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레레 토마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이게 뭘까요? 철쭉. 맞았습니다. 철쭉 가지를 좀 꺾어 왔는데 여기 코카콜라 캔에 물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봄을 맞이해서 뿌리가 나올지 한번 심어서 물꽂이 해보고 뿌리가 나면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핸슨 토마토에 뿌리가 날까요? 아니요. 왜 그걸 부정적이야? 끊었으니까 죽죠. 근데 식물들은 봄에 생명력이 강해서 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핸슨 토마토도? 네. 여기 안에 그냥 물, 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물을 넣어놨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뿌리가 나올 거예요. 프리티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 한번 꼽아보세요, 그럼. 이쁘게, 꽃꽂이처럼. 이쁘게. 잘 꽃꽂이 된것 같아요. 뿌리가 나면은 꽃도 피나요? 올해는 안필것 같고 뿌리 나서 심어 놓으면 한 2년, 3년 뒤에 꽃이 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뿌리가 나요 며칠 아니 한 2, 3주 있다가 한번 볼까? 네. 보고 뿌리가 나면 흙에 심어 주면 아마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철쭉꽃 본적 있어? 네. 그렇지. 우리 아파트에 철쭉꽃이 있지, 그렇지? 네. 혹시 날래는 볼수 있는데. 지금 봄이 돼서 여기 잎이 녹색 잎이 나온 상태고 봄이 되면 이제 생명력이 강하니까 아마 뿌리가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꽂이 해놨으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근데 있잖아요. 지금 날씨 많이 따뜻해서 지금 봄이라 생각하면 추겠죠. 같아요. 그렇지. 지금 봄이라서 원래 이 녹색 잎이 없었어, 철쭉에. 목색이 비 없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이제 손.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뿌리가 있는 철쭉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